여보세요? 유진이니? 아침에 뉴스 들었어? 무슨 뉴스? 어젯밤부터 내린 폭우 때문에 시내 여기저기에 홍수가 났대. 그랬구나. 천둥 번개가 쳐서 나도 한숨도 못 잤어. 근데 오늘 친구들이랑 한강에 놀러 가기로 한 거 어떡하지? 그래서 전화했어. 한강은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래? 그러면 한강 말고 박물관 갈까? 친구들한테 박물관에 가겠느냐고 물어볼까? 지금 가로수가 쓰러져서 길도 엉망이고 버스나 지하철 타기도 어렵대.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날씨 좋을 때 만나자. 알았어. 그러면 내가 친구들한테 전화할게.